그래서 끄트머리예요 이렇게. 생얼템. 오 맞아 바로 그거야. 머리. 안녕 자기들 너무 많이 기다렸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기다린 만큼 자기들이 요청을 많이 했던 파우치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파우치 털기. 하나씩 나열해가지고 그냥 다 털자. 우리가 털면 쉬워. 파우치를 저는 이렇게 들어갈 때 기초를 우리가 바르잖아요. 기초를 바르면 뭔가 내가 이 파우치 안에 스킨, 로션, 에센스, 뭐 수분크림을 다 갖고 다니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티템들을 항상 구비합니다. 특히 나는 이 아이가 아주 요즘 내 애정템이지. 화장솜이 없네? 화장솜? 내 가방에 있어. 잠깐만요. 손 여기 있어. 자, 우리가 여름에 특히 화장 수정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화장솜에다가 흔들고 이게 근데 미스도 돼요. 여기가 좀 밀렸어. 그러면은 한번 쓱. 근데 여기서 뭔가 정말 뭔가 뻑뻑하고 좀 건조한 아이들은 화장이 다시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부위랑 뭔가 이질감이 없이 잘 먹어. 나는 그래서 이게 뭐 수정할 때든 그리고 화장 처음 들어갈 때 기초할 때 너무 편한 거야. 이게 바로 오일 토너 에센스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요 건조해. 햇빛 막 건조하잖아요. 그러면은 눈 화장했으니까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눈을 딱 가리고 이렇게 뭔가 수분 이렇게 흡수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크림으로 가야 되잖아. 엽니다. 파우치에서 여러분 로션 터지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터졌는데 여기 다 묻어봐.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거기다가 그 섀도우 위에다가 내 로션이 얹혀져 있어요. 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돌리면 돼요. 덜만 치면 딱 덜고 다시 닫아요. 그럼 다 안 나와. 이 아이도 크림이지만 뭔가 수분 크림 같은 영양까지 같이 이제 하는 아이기 때문에 촉촉하게 얼굴에 막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버릴 수 없는 그것. 그것은 바로 이름하여 펄. 이렇게. 이 아이는 어반디케이에서 굉장히 품절이 빨리 되는 그런 아이예요. 해주면 이게 뭔가 난 이게 좋은 게 은은하게. 그래서 이게 한때 여러분 아이돌들 카메라에 반짝반짝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이거였어.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 겟한 아이예요. 아까 카우보이가 은빛이고 약간 퍼지는 펄이었다면 이건 약간 더 곱고 금색인 펄입니다. 이게 카우보이. 이게 그 밑에 바비 브라운. 펄이 섀도우만 있냐? 아닙니다. 베이스에도 펄이 있어요. 이거 자체에 진짜 은은한 펄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자 이게 한 손, 이게 안 한 손이에요. 광 차이가 조금 아주 은은하게 있어요. 섀도우 데일리 섀도우. 난 이거 하나 있으면 사실은 사계절 내내 다녀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라인, 저 오늘 라인도 이걸로 그렸거든요. 은은하게 여기다가 미술 시간에 그 나무 그 가지 그리듯이 아주 터치가 아주 막 섬세하게 막 힘을 뺀 듯이 안 뺀 듯이 촥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가 이 눈 자체가 선보다는 섀도우로 그리는 게 훨씬 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섀도우로 라인을 그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눈썹이 남아있지. 눈썹 아주 어렵잖아요. 저는 브라운을 씁니다. 뭔가 머리가 까매도 검정색을 쓰면은 그렇게 짜고 눈썹 같아. 아무리 옅게 그려도 검은색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진 흑갈색을
많이 쓰는 성격이고요. 이 아이템도 눈썹에 관한 템이죠. 이렇게 딱 보시면 갈색 되어 있습니다. 뭔가 뭉침이 없는 거 딱 보고 눈썹에 그냥 발라주세요. 폐 눈썹은 약간 이 흑갈색을 썼잖아요. 그래서 검은기가 남아있는데 이 아이는 이걸로 덧칠했기 때문에 갈색이 좀 더 많이 돌아요. 제가 처음 샀을 때 이거 너무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뭉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에요, 이렇게. 어떤 애가 있고. 다음에 가볼 것이 바로 블러셔. 아, 오늘 하고 온 거는 이 RNK 제품입니다. 보이시나요? 약간 이거는 은은한 분홍색. 아, 블러셔를 한 거야, 만 거야? 아, 근데 약간 빨간, 약간 예쁜. 요런 스타일. 요런 거 좋아합니다. 자, RNK 제품은 제 얼굴 보시면 되고요. 아, 근데 블러셔 위치마다 여러분 살 빠져 보이는 위치 아세요? 약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지세요. 여기가 바로 그럼 아, 내 살 빠져 보이는 블러셔 위치구나. 오! 팔목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무리 발라도 정말 은은한 분홍색이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RNK보다는 아마 클리닉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두 번씩 붓질했기 때문에 발색력은 이 정도. 이번에는 마스카라 쪽으로 가볼게요. 마스카라는 별게 없어요. 그냥 올리브영에서 이거 9,000원일 거야, 내 기억에. 나는 근데 이것만큼 잘 집히는 마스카라 못 본 것 같아, 사실은. 페리페리가 나 이번에 너무, 나 이거 너무 좋아. 원래 마스카라를 지금 한 올해 한 6년째 안 바꾸고 있다가 이번에 이걸로 완전 환승했습니다. 왜냐면 나 이거 오늘 바르고 온 눈썹 있잖아요. 한 4번인가 딱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나는 뭐지? 그 속눈썹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섬유질이 많은 걸 선호한 이유가 뭔가 섬유질이 많아야지 이제 내가 내 눈썹인 것 마냥 그게 딱 붙거든요. 이 아이 애정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립들은 제가 지금 바르고 있고요. 사랑하는 립들입니다. 이 아이는 벨벳이고요. 이 아이는 스테인리스에서 약간 저처럼 지금 좀 글로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입생로랑 스테인리스 라인의 605호입니다. 605호가 이런 컬러. 포마 알겠지? 이게 좋은 게 덧발라도 뭔가 왜 덧바르면 껍질 막 그 다시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그게 없는 게 장점이에요. 난 그거 하나 인정해요. 너무 인정해.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자, 이거는 발색력. 이 제품은요, 내가 한번 경험해본 건데 립밤만 발랐는데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 립밤을 계속 바르는 거야, 뭔가. 근데 이게 약간 분홍색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이런 것도 너무 추천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얼굴. 너무너무 좋고요. 이거는 진짜 근데 없어. 없는데. 계속 발라봐요. 입술에. 뭔가 너무 인위적이지 않은 분홍색에 뭔가 띌 수 있는. 그러니까 쌩얼템. 맞아. 바로 그거야! 쌩얼템! 아직 이 단어 선정 굿. 쌩얼템. 여러분, 겨울에 뭔가 꾸안꾸 할 때 요거. 추천템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속력을 뭔가 업 시켜주는 아이들입니다. 피니쉬 파우더라고 함은 왜 보통 우리 조금 노세범 파우더라고 하죠. 기름기 없애주는 파우더인데 이게 좋은 거는 그런 거 좀 잘못 쓰면 나는 피부 타입이 되게 건성인데 지성이기도 하면 약간 복합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위에 각질만 떠올 때가 제일 문제야. 그래서 노세범 파우더를 쓰면 위에 딱딱했는데 각질 모양으로 막 그거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쓰면서 그런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네가 드디어 메이크업을 다 했구나. 그럼 내가 한번 너의 지속력 좀더 높여줄게. 할수 있는 그런 템이죠. 픽서. 하고 딱 화장을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이 아이는 제 데일리 렌즈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점은 직경이 난큰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직경이 너무 크잖아? 약간 개눈깔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직경이 작은 거를 좀 선호한 편인데 요거는 딱내눈 직경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그런 사이즈 너무너무 저는 만족을 한 편이고, 그리고 일단 원데이라 얇고 이물감이 많이 없는 점, 그리고 제 눈이 약간 갈색이기 때문에 요게 꼈을 때 렌즈를 좀낀 건가 안낀 건가 이런 착각이 들게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아주 애정하는 템이죠. 오늘 꼈어요. 산삼. 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아, 마스카라 지우는 건 아닙니다. 이 제품은요, 에소띠 헤어스타일 업 픽서예요. 이거.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진짜로. 내가 업 시켜주고 싶은 구간을 설정을 하고, 올려요. 그리고 한번 손으로 쓱, 쓱, 이대로 굳거든. 바로, 잔머리 제거 픽서입니다. 네, 택시를 만약에 탔다고 가정했을 때, 머리가 너무 싫지. 너무 싫잖아. 그러고 딱 내렸어.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그럴 때요 제품 있으면은 진짜 이렇게 너무 편하니까. 오늘 어떻게 뭐 마음에 드셨나요? 아주 뭔가 오늘 뭐 검색할 거 뿜뿜인가? 뭔가 그 갈증들이 다 채워졌나? 아주 뭐 대답들이 뭐 시원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 자기들은 안 그럴 거 알고 있으니까. 올해 너무너무 덥다고 하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 말고도 또 좋은 제품 있으면 저도 소개를 시켜주시고. 자, 린의 파워 스토리기 끝! 안녕.